멀어졌어 네
부는 같은 후 바람 부는 시작 바람 부는 강변길을 거일며 에 꼭 누가 문제야 여기만 문제가 아니야 월요일부터 싹 훑어보면 나 누웠지 누 정확하게 한 박자 나 누웠지 옹알이를 할 때만 하는 거야 살만합니다 할 때 그때 로도만 옹알이 여기 로도 여기는 옹알이 하면 안 돼 나 누웠지 시작 나 누웠지 에 삶의 오후에 여기 어려워요 중간음에도 던져 중간 여러분들 키가 있잖아 중간에 삶의 오후에 시작 삶의 오후에 시작 삶의 오후에 에 다가온 사람 거부할 수 거부할 수 부 반박자 거부할 수 없던 사람 시작 거부할 수 없던 사람 하나 둘 셋 넷 어쩔 수 없이 멀어져 도 중간에 던져 어쩔 수 없이 멀어져 도 시작 잊지는 말자 잊지는 잊지는 지는 쭉 내려가 있어 잊지는 말자 했는데 시작 잊지는 말자 했는데 다시 시작 잊지는 말자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불러 갈대밭 사이길에 시작 갈대밭 사이길에 시작 갈대밭 사이길에 추억을 남겨놓고 저무는가 추억을 남겨놓고 저무는가 시작 추억을 남겨놓고 저무는 시작 추억을 남겨놓고 저무는 갈대밭 시작 갈대밭 사이길에 추억을 남겨놓고 에 갈대밭 사이길에 에 툭 던져줘 선생님 잘 들어봐 갈대밭 사이길에 추억을 남겨놓고 저무는가 시작 갈대밭 사이길에 추억을 남겨놓고 저무는가 아하 아하 너 월빛 사람 아가 세 개가 있지만 마지막 앨범은 이음줄로 음표 하나 더 있잖아 그렇죠? 아하 흔들어줘야지 아하 아하 시작 아하 아하 너 월빛 사람 바람 부는 강변길을 시작 바람 부는 강변길을 거닐며 누가 내려오면 안 돼요 나 누 올려잡아요 시작 나 누웠지 에 삶의 오후에 중간에 잡아요 에 다가온 사람 에 거부할 수 없던 거부하지 마 거부할 수 시작 거부할 수 없던 사람 하나 둘 셋 넷 어쩔 수 없이 멀어져 하나 둘 셋 넷 잊지는 말자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갈대밭 사이길에 추억을 남겨놓고 저무는가 아하 아하 너 월빛 사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? 노상곤 작사 작곡인데 하여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잘 만들었어요 제가 또 소설을 쓸 테니까 잘 들어보셔요 바람 부는 강변길을 거닐며 뭐를 하는 어때요? 외로움을 누구랑? 남편? 애인? 연인? 동네 아저씨? 애인
자식도 아니고 누구? A가 뭐를 나눴다고? 외로움을. 삶의 오후에. 이 삶의 오후가 뭐야? 중년에. 황혼에? 황혼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슬프잖아. 사랑을 하기엔 너무 슬프잖아. 그냥 우리 중년이라고 합시다. 우리 전 전부님이 지금 황혼이라 그랬지, 지금. 중년에, 중년에 다가온 사람인데, 거부했대, 거부 못했대? 거부를 못했어. 그 마음 흔들렸어, 안 흔들렸어? 흔들렸어. 거부하면 안 되지. 자기 나 좋아? 이거야. 자기 나 좋아? 나 너무 좋아. 이러면서, 자기, 나랑 있으니까 지금 행복해? 나도 행복해. 지금 이 얘기야.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멀어져도 잊지는 말자 했는데, 자기, 혹시 들켜도, 나랑 마음 멀어져도, 나 잊을껴? 안 잊을껴? 그 남자가 뭐라 그래? 못 잊는다고 그랬지? 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지금 이 얘기입니다, 지금. 예.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멀어져도 잊지는 말자 했는데, 여기서 사건이 터지는 거야. 갈 때만 사이길에 뭐를 남겨놨대? 추억을 남겼는데 날이 저물었어 안 저물었어? 여기서 어떤 추억을 남겼는데 갈 때밭에서 어떤 추억을 남겼는데 날이 저물었을까? 시끄러. 순진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봐. 갈 때만 사이길에 추억을 남겼는데 날이 저물었대? 흘러덩. 그랬더니 그 다음에 흘러덩 하고 나니까 날이 저물었는가 보네. 그랬는가 보네. 그러고 무슨 사랑이야? 자기와 내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? 노을빛 사랑이야. 영화의 한 장면이네. 그래요. 가사가 참 선생님이 지금 그냥 재밌게 작사 선생님은 아마 이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. 선생님이 훌러덩 벌러덩 하면 작사 선생님 놀려서 다 빠지지. 선생님 그거 아닙니다. 제가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하셨죠? 예.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지금. 그리고 2절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굽어지며 나왔죠?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. 굽이치며 이렇게 가겠습니다. 아, 노을빛 사랑 노래 참 매력있네요. 좋습니다. 잘 만들겠습니다.